페스티벌 오브 더 사운드 시커. 11월에 있을 페스티벌에 태평소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1년 만에 태평소로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매년 있던 페스티벌이 취소되어 김포로 외부 행사를 나갔습니다. 작년 행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사물악기를 알려주는 체험 행사였죠. 총 2일을 했는데 나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 페이가 높았음. 1년 만에 잡는 태평소는 어색하기도 하고 운지법도 어색해서 연습이 쉽지 않네요. 공연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공연 날에는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못 걸어도 휠체어에서 타이푼소 불 겁니다. 그날 또 보자구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